지금 이 시대는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앙으로 유황불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사람을 찾으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10명은 소돔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의 재난이며 우리 각 가정에 찾아온 또 개인에게 찾아온 이 재난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시각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나는 과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때론 이 재난 앞에 자성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아니면 민족에 찾아온 재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회개 기도는 그분이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개인을 살리시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상 물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시대에 10명 의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은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세상 어둠의 문화 속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함몰되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그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전 성경에서 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유일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솔로몬, 모세,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단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솔로몬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을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호화 궁궐이었던 어떤 건물이었던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만큼 화려한 건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과 은을 덮어버린 그런 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은 보물덩어리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금 10만 달란트, 이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는 무게를 환산하면 34kg이 됩니다. 10만 달란트로 계산할 때 340만 킬로그램이 됩니다. 1톤은 1000kg입니다. 1톤 화물차로 금을 적재한다면 3400대가 됩니다. 금덩어리가 3400대가 1톤 화물차로 운반할 만큼 엄청난 금을 평생 동안 다윗은 이것을 모았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성전을 자신이 직접 짓지 못하고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금의 10배가 됩니다. 엄청난 이 금과 은, 이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다면 이 건물 전체는 금과 은으로만 되어 있는 화려한 이 지상에 어떤 건물도 이렇게 지은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건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 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 눈길은 늘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건물이었는데 건물은 지금은 흔적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건물로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을 너는 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네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성전은 껍데기입니다. 건물만 화려하게 남아있습니다. 역사가 전하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때는 BC 966년경으로 역사는 그렇게 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380년이 지났습니다. 380년이 지난 BC 586년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그 궁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고 금과 은을 다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피어더미가 되었습니다. 잿가루만 남았습니다. 이때가 역사는
BC 586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515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로부터 약 70년이 흘렀던 BC 515년에 제1차 포로들이 자신의 고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성에는 완전히 폐허가 된 지 70년 세월이 흐르면서 잡초만 무성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BC 20년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정부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 왕으로 그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 복구를 위하여 이 사람은 대대적인 성전 복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민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또 무너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던 이 사건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솔로몬이 7년 동안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서 지어졌던 가장 화려한 웅장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한 가지가 계속해서 그 성전 안에서 똑같은 일이 자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네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를 많이 조직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병거, 군사들을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군대를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건 내세우지 말고 세상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병거 1400대를 두었습니다. 이 병거는 전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차 군단입니다. 당시에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모세시대 때에 이 거대한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인 애굽에서는 전차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게 되면 병거가 6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약소국가인 이 유다 민족은 14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이며 민족인 애굽보다도 약 두 배 이상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너 힘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고 과시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주변에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후궁 700명, 처벌 300명을 두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대다수가 이방민족의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주변 나라들과 친교를 하고 곳곳에 있는 귀족들이나 왕족 출신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전쟁이 없이 화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만 섬기던 이 민족이 1000명의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강요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좌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말라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어느 왕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황금을,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재물의 혈안이 되어서 물질을 긁어 모았느냐면, 급기야는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온 말들을 주변 왕들에게 성경 강조합니다. 되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입한 말들을 가지고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이것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의 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너는 그것을 읽으며 지키며 행할지니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때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소, 양, 비둘기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재물은 다 죽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반드시 성전 밖에서 재물을 잡고 그것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짐승들이, 살아있는 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짐승 소리가 들려집니다. 소 울음 소리가 들리고 양이 울음 소리 그리고 비둘기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방에서 매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돈을 바꾸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동전, 화폐, 그 당시는 종이가 아니고 구리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돈을 세는 소리가 쩔그렁쩔그렁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화폐를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온갖 성전 안이, 거룩한 성전이
더러운 냄새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소양 비둘기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한 가지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장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교회로 그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솔직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세속적입니다.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보다는 교회에 앉는 순간 나오는 첫 마디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전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난 앞에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허세와 허영과 껍데기밖에 없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는가?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 건물 보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 보입니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모습을 보이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판이 되어버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육은 못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성전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세상 물욕도 없습니다. 세상 욕심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탐심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세 가지를 탐했던 것, 이것은 탐심입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사람은 자신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탐심입니다. 세상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게 됩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차도는 있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성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빛으로서 마치 한 자리 촛불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시 녹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녹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빛이 되길 원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불을 꺼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의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타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과 자랑하지 말고 세상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아니면 내 눈에서 내 귀에서든지 내 손에서 아니면 내 발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하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